충청권 지방권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공동현안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기존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사업 규모나 추진 전략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한 국민의힘. 일단 4명의 시도지사 당선인이 모두 같은 정당이라는 점에서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구축했던 충청권 공조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동현안 가운데 충북과 밀접한 현안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메가시티 완성, 지방은행 설립, 2027 유니버시아드 유치가 대표적입니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북 1호 공약인 만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노선 확정을 위해 기존 충북선 활용 방안과 청주 도심 경유를 놓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오는 10월 최종 확정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민선 8기 충북지사, 청주시장 등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에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타당성이 안 나오면 어렵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정부를 좀 압박을 하고 우리 충북도민의 힘을 좀 보여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은 지자체별 윈윈 전략이 필수적인데 4명의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선언을 하며 메가시티 완성 등 공동현안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차질 없는 추진이 예상됩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역시 4명의 당선인 모두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우선 충남 주도로 하반기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 개정과 자금 조달, 경쟁력 확보 등 큰 산이 남아있는 데다 무엇보다 당선인마다 방법론적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공을 들였던 유니버시아드 유치도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민주당 소속 현직 시도 단체장들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동 현안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들이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올 하반기 최종 유치를 앞두고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끼어 있고 또 영원함의 어떤 그런 견제를 받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4년 전에 우리 충청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합의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그 기본 취지를 잘 살려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러한 책무가 4개 단체장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충청권 공동사업이 대통령 공약이나 당선인 공약에 포함돼 큰 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청주 도심 통과를 놓고 한동안 각 시도의 의견이 엇갈린 바 있고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만큼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부적인 갈등 요인이 남아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충청권 공조가 원활히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